자, 이번에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앞으로의 날씨 예보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밤사이 몰아친 비 때문에 수도권 충남 호우경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마지연 캐스터가 기상예보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호우특보가 내려진 중부는 곳곳에 강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는 차츰 전국으로 확대될 텐데요. 빗길 미끄럼 사고 나지 않도록 서행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중부를 중심으로 거센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경기 북부에 최대 180mm, 수도권에 150mm 이상 예보돼 있고요. 그 밖에 중부에도 120mm가 넘는 물벼락이 쏟아지겠습니다. 중부에는 또다시 극한호우도 예상됩니다. 오후까지 시간당 30에서 많게는 70mm가 퍼붓겠고요. 남부에도 시간당 20에서 30mm가 내립니다. 오늘 바람도 문제입니다. 현재 중부 서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전까지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몰아치겠습니다. 밤사이 충청 이남에는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27도 예상되고요. 남부는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많은 비에 지반이 약해져서 산사태나 침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내일도 강한 비가 이어지는 만큼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